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그 카페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 라는 표현이었죠. The cafe is known to every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노우의 PP형, 노우의 수동형용사가 왜 노우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노우는 불규칙 동사, 다시 말해 노우드로 바뀌지 않고 노운으로 다 따로 외우셔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커피콩은 매일 아침 볶아집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Coffee beans are roasted every mor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요, 물어보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그것은 매운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요? 와 같은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의문문 만들기를 위해 우리는 영어 평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영어 평서문, 다시 말해 누구가 뭐 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칸이 필요하다? 네, 두 칸 혹은 세 칸이 필요하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단어다? 은는가, 주어가 들어간다. 두 번째 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다로 끝나는 동사가 들어간다. 나머지 단어는 끝에 넣어주면 된다 라고 학습했죠. 영어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두 번째 칸, 다시 말해 다로 끝나는 동사의 칸이 주어보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 나머지 단어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맵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It is spicy 라고 하죠. 그것은 맵니? 라고 하기 위해서는 Is it spicy? 이렇게 바꾸시고요. 당신은 행복하다. You are happy 에서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Are you happy?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써야겠죠? You will love me 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를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동사가 두 개죠. 이럴 경우에는 몇 번째 동사를 가져와야 되느냐? 첫 번째 제시되는 동사를 앞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love me?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까? 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다. You need help.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는 Need you help?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 need라는 동사의 약간 앞동사와 차이가 있는데요. need는 필요로 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말하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우리 부정문 만들기에서 배웠듯이 not도 붙을 수 없고 자리도 이동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not을 붙일 때도 우리 일반 동사의 대표인 do를 빌려와서 do not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의문문 만들기에서도 you need help 그대로 유지하시고 do를 빌려와 do you need help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연습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네, 의문문 만들기다. 평서문과 의문문 구조의 차이는 무엇이다? 네,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의 순서로 문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동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몇 번째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네, 첫 번째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나간다. 일반 동사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된다? 일반 동사는 주어보다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일반 동사의 대표인 do를 가져와서 do you와 같이 do로 의문문을 시작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연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Is it spicy? Do you need help? 자, 그럼 의문문 만들기 한번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의문, 당신은 영어를 말하나요? You speak English에서 Do you speak English? 두 번째, 당신의 아들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나요? Your son has allergies에서
Do your son has allergies? 에서 앞에 있는 조동사 do는 뒤에 있는 동사의 성격을 모두 가져간다라는 법칙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Does your son have allergies?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당신은 디저트를 원하나요? You want dessert? 해서 Do you want desser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당신은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You like spicy food? 에서 Do you like spicy food?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곳이 분실물 센터인가요? This is lost and found office? 에서 Is this lost and found offic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으려고 항공사를 방문했어요.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Good morning, where are you flying to? 안녕하세요,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제주, 여러분들이 제주로 갑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신분증 혹은 여권을 가지고 있나요?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꺼내서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짐 혹은 가방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장 여러분들 영어로 바꿔보세요. Yes, just one. 네,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Please place your bag on the scale. 저울 위에 당신의 가방을 올려놔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한글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꿔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이번 주 저와 학습한 표현 반드시 열심히 연습하시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